오늘 함께 은혜받고 우리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취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배소서 우리 2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우리 2장 우리 11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우리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가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유체로 허시고 아멘. 오늘 우리 원니스 사명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알고 또 복음을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 제 마음 속에 이렇게 부딪히는 단어가 있다면 이 원니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원리스라는 것은 뭐 하나 된다는 우리 뜻인데, 우리 가장 먼저는 예수 글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었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전도와 성교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리스가 될 사람들을 찾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사역 속에서,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이 원리스의 사명을 감당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리스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이고 또 의미 있는 단어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11절에 그럼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본질상 진노에 자녀였다, 자녀였다는 것과 또 14절에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과 또 12절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3장 36절 말씀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두렵고 무서운 것인데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술집을 좀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만나가지고 어, 이런저런 뭐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루에 단골만 200명이 오는데 그 술을 먹고 노는 모습이 전혀 평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한 적이 있으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어, 그 말이 맞을 수 있다. 불신자들이 회사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인오요 나그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거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있던 상태가 영적 거지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1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이 거지 상태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담을 허셨다는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리스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 우리가 하나님과 이원리스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과 원리스를 누리는 비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원리스를 누리는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원리스를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스가 원리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님들이 강단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이번 주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늘 중요한 우리 주일 예배고 강단 말씀이었지만 어, 저에게 있어서 이번 주가 너무나도 이 중요한 스케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에 좀더 집중해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우리 교회에서 리더 수련회가 이, 진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 뭐냐면 이 리더 수련회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게 되었습니다. 매년 이 리더 수련회 때마다 참석하기 위해서 돗병을 가 봤고 대구도 가고 강주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인천도 가서 이제 참석했는데 이 리더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이 하나님께서 최고로 집중하고 있는 렘넌트 리더들이 모인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고 또 올해 제가 특별히 홈스테를 이 맡아서 이제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 너무나도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 가지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게 도전하라는 이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원리스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우리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과 원리스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는 것이 결국에 뇌 속에 이 산소가 부족할 때 무력해, 무기력해지는데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 뇌 속에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무기력이 떠나간다는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적으로도 호흡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와 이 찬양 속에서 깊은 묵상이 된다면 하나님의 호흡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호흡과 원리스가 되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어지고 사는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담기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번 세계 랩넌트 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기도 제목이 세계 랩런트에 참석하는 모든 랩런트들과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송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대회 의 모든 순간이 축제의 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오늘부터 있는 리더 수련에 참석하는 2,000명의 랩런트 리더들이 먼저 은혜 받고, 세계 랩런트에 오는 2만 명을 영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또 기도 제목에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모든 스텝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오력 충만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다락방의 모든 교회들이 세계 렘너트 데이를 놓고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의 요새 제 마음 속에 깊이 담기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이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찬양 속에서 깊은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호흡과 원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원니스가 원니스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과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내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내게 전달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이 기도와 찬양과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리스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리스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원리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 우리를 원니스 원니스 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니스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는 가정 현장입니다. 이 가정 현장 속에서 원니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해야 되는데 어, 신기하게 교회를 다 함께 다니는데도 하나가 안 되는 가정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로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로 왔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속에서 반드시 사단과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줬는데 그 검으로 사단은 분명히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떠나갔다는 증거가 뭐냐면 떠나가는 그때부터 가정에 포럼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포럼이 되어지고 기도 포럼이 되어지고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가정 속에 포럼이 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원리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5절 말씀에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 안에서 한몸이 되어 서로 직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원리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 안에 있는 한몸 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속에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힘을 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든 성도가 있다면 시험을 대신 풀어주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희 대학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게 시험에 든 랩너트가 있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불러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물어보고 그 물어보니까 무슨 부분들이 시험에 들었다? 라고 얘기를 듣게 되어서 거기에 답을 주면서 좀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영적으로 우리가 한몸 의식이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원리스를 이루면서 가는 것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들으시는 우리 성남님들을 통해서 교회 모든 곳에 원리스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원니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이 원니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영적인 이 주도권을 가질 때 원니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 렘너트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친구를 따라서 술을 먹으러 가준다고 해서 원니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친구를 따라서 놀러 가준다고 해서 원리스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질 때 원리스가 이루어지고 그 영적인 주도권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로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그리스의 이름으로 흑암건세를 매면 하늘에서도 그 흑암건세가 매어지고 내가 땅에서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의 청군천사를 풀면 하늘에서도 주의 청군천사가 풀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건세인 기도를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원리스의 사명을

또이 세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